이렇게 선수들이 계단을 밟고. 안녕하세요. 축덕 레더 치컨너 훈해 FC의 훈해입니다. 정말 묵히고 묵혔던 2018년에 제가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바르셀로나 캄푸누 경기장 투어를 지금에서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심지어 그때 훈해 FC 채널도 개설하기 전이었고 제가 계획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거 공개를 언제쯤 할까 또 시기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공개를 합니다. 끝쯤에 제가 또 꿀팁 부분들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현장에서 나오는 제 설명들 조금 텐션들이 낮을 건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영상 재밌게 지금부터 캄푸누로 떠나보시죠. 역시 바르셀로나의 루카프 경기장 투어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줄 서서 여기 입장 기다리고 있고 쭉 빨리 빠지는데 줄이 꽤 길어요. 입장하고 루카프 투어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 관람객 엄청 많아요. 자, 입구 쭉 들어와서 보이는 게 역시 바르셀로나의 박물관입니다. 역사, 트로피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미디어 쪽은 아무래도 현재 최고의 바르셀로나 선수로 하면 메시지 않을까. 메시 영상이 제일 많고요. 트로피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지나서 또 트로피 있어요. 투어하는데 총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클럽 월드컵 트로피입니다. 바르셀로나 농구팀 유니폼 있고요. 트로피도 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저희 책은 파이널 저지. 저도 레플리카를 들고 있는데 이런 선수 생일상 공 축구와 2009년 파이널 현재까지 마지막 우승했던 시즌 사진들로 이렇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때 유니폼이 제일 이뻐요. 자, 메시의 발롱도르 옵니다. 딱 보이죠? 2016년 그전에 사진만을 찍고 있어서 지난 시즌 코파 결승 유니폼과 트로피 상대팀 유니폼까지 다 있네요. 전시관은 끝인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면 루카프 경기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있었으면 쭉 봤을 텐데 이걸 보러 왔어요. 와,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경기장 상층에서 사진 쭉 찍고 이제 하층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플레이어스 존 지나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계속 상층 경기장 구경 후에 내려오면 프레스 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대전 해병장 지나고서 오니까 선수들 회복실이 보입니다. 회복실. 오면 드디어 캄프누 경기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 지금 경기장 입장하겠죠. 또 위층에서 상층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이야. 날씨 너무 좋아서 날씨 뜨거워요. 따가워요. 눈 아파요. 보이세요? 이 수많은 계단을 끝까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더니 아 힘들어. 1층에서 아 1층이 아니죠. 저 밑에 저 보시는 저 밑에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맨 꼭대기입니다. 중계석 같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경기장 전체를 보면서 테이블 앉아볼 수도 있고요. 모니터에는 경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를 다 보고 내려오면 네, 터치 스크린으로 바르셀로나 역사적인 골들, 영상들, 그리고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들을 하이라이트들을 골 장면들을 플레이 시켜놨습니다. 이제 누카프 경기장 이 모습의 경기장을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경기장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 나오니 메스토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캄프누에서 가져온 유니폼도 곧 리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해FC의 훈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 구경하다가 저는 아는 정보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현지에서 와서 봤더니 마킹지 레플리카용입니다. 이거 레플리카인데 유니폼 레플리카인데 마킹도 레플리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챔스 사고 싶어서 봤더니 마킹이 레플리카예요. 유니폼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 이거 다 레플리카야. 여기서부터는 어센틱인데요. 어센틱은 선수용으로 돼 있어요. 선수용으로 돼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용이 안 보여요. 플레이어용 마킹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별도의 요금은 지불됩니다. 여기서 프린팅존에서 영수증을 내면 이렇게 마킹해주고요. 약 15분 정도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